아드님이랑 같이 와세요. 저희가 침묵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잔뜩 소리 하지 마라, 빨갱이 새끼들. 알아들어? 침묵으로 해주세요. 그러시면 사람들이 쳐다봐도 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용히 우리가 이렇게 이 행렬로 보여주는 게 더 전달력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까는 진짜 큰일 나실 뻔한 거. 그 때리면은 폭행죄예요. 그럼 아버님 수갑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나셔도 욕이랑 때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네. 여기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도 아버님이 불리해지니까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여자는. 아셨죠? 다 화나요, 저희. 한 아버님이 아까 화를 못 참으셔가지고 안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만의 국자예요? 데이머스 TV 제주도 청년입니다. 꽃하고 똑같아, 잔잿꽃도. 있었나 보네요.
여름 꽃들인가 봐요. 꽃향이 그윽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아까 오시다가 허리도 굽으시고 다리도 굽으셨잖아요. 힘드신지 중간에 먼저 돌아가시고 계세요. 날이 흐려서 그런지 태극기 수월래가 더 멋지게 보여집니다. 어디서 이 사람이야. 그냥 열심히 보시네요.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통 정차대, 잠시 정차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버스 안에서도 많이 보시고요.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